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또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우린 오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줄기와 새 정부 출범이라는 시대 정신의 큰 흐름 속에 영광된 개교 71주년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작년 오늘 우리의 단합된 힘과 염원으로 부산대학교 제20대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좋은 가족 여러분께 드린 첫 인사말에서 김승희 시인의 저 산을 옮겨야겠다라는 시로 제 의지를 전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의 힘은 높은 산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믿고 성심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대학의 더 큰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학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해나가 지역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으로 빠르게 위상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구성원 여러분의 노력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무엇보다 총장의 근위를 내려놓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대학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대학 현안을 논의하고 교수 배 대학 평의에 학생 대화도 주요한 정책들을 협의해 왔습니다. 고현철 교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 총장 선출은 현행법을 따를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학 정신과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가장 아쉬운 건 교원문화회관 문제입니다. 저와 대학 본부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해결될 듯도 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꼭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급변한 교육 환경과 혁명적 과학 기술의 변화 속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IBS 기후물리 연구단을 전국 국립대학 중 최초로 유치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지속적으로 초빙해 전 세계 주목을 받는 기초 학문 연구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인문학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해 책 읽는 대학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조학제 융합 실험실도 구축했습니다. 5개 학문 분야 집중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자체 지원을 마련해 연구비 단절자 지원 사업과 신진 교수 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신진 연구자상을 새로 제정해 오늘 이 자리에서 첫 시상을 하게 되어 무척 보람됩니다. 관광 컨벤션학과 김인승 교수님, 기계공학부 김지훈 교수님 등 오늘 수상하시는 10분의 교수님께 축하와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 10분들 외에도 지난해 여러 교수님들께서 훌륭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셔서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우리 대학의 명성을 빛내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유가 아닌 공유의 융합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네트워크와 플랫폼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개교 70주년 기념식과 기념음악회 등 각종 기념행사를 마련해 시민들께 감사와 보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신뢰회복은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 10억 원을 캐치한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위원장을 비롯한 동문들과 시민들의 이딴 발전기금 기부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도약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발전기금 모금 글로벌 전문기업의 컨설팅이 끝나면 우리 대학만의 특색 있는 프로모션이 추진될 것입니다. 교원가족 여러분, 오늘 개교 71주년 기념식엔 신정식 총동문 회장님과
자랑스러운 21만 부산대 동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개교 71주년을 기념해 정의와 진리 축으로 교인의 홍과 기상을 만방에 떨친 두 분의 동문을 모셔서 제14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의 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각 분야별 10여 명씩 모셨으나 올해부터는 두 분 내외로 엄정 선정해서 사문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먼저 지난 2월 타계하신 GS 리테일 명예회장 고 허신구 동무님께 이 상을 드리고 고인의 업적과 명예를 기리고자 합니다. 고 허신구 명예회장님은 국내 합성세제의 시초인 하이타이와 뉴히트를 개발해서 국민들의 생활문화를 완전히 탈바꿈시킨 신화의 주인공이셨습니다. LG그룹의 주요 사업을 진두지휘하시고 산업계 최고 영예인 금탑사로훈장을 수상하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군이셨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해 무척 안타깝고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한 분의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은 바로 소년판사, 호통판사로 유명한 전종호 부산가정법원 소년국 부장판사님이십니다. 전종호 부장판사님은 방황하는 소년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고자 매년 10만 명 이상을 선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호 천사입니다. 2015년엔 대법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원가족 여러분, 복지란 물질적 풍요도 필요하지만 구성원들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 도서관을 찾아 시험과 취업 준비에 여념없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시험기간에 전원의 식사 제공으로 우리 학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최근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자유관 기숙사를 신축했습니다. 내년에 양산 캠퍼스 기숙사가 건립되면 우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개주관 캠퍼스 환경을 위해 주차 공간 문제를 공론화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귀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인 모두의 땀과 노력의 결실들이 소중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에 이어 최근 국립대학 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전국 재정지원사업에서 전국 모든 대학 중 4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재정지원 확충과 발전을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경암 송금조 선생님의 숨과 뜻과 기부로 마련된 양산 캠퍼스라는 발전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전 경암 선생님의 아름다운 뜻을 실현하고 우리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근간을 양산 캠퍼스에서 잡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이 갖추고 있는 기본 인프라와 역량을 바탕으로 캠퍼스 집적화와 효율화를 통해 한 단계 발전된 의학 생명과학 연구 중심 대학의 모습을 그려갈 것입니다. 새 정부는 양산의 의생명과학 특화단지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10년 이상 방치된 양산 캠퍼스 개발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6년제로 추진되고 있는 약학대의 정책에도 힘을 보태고 10개의 거점 국립대 중 우리 대학에만 없는 수의과 대학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연구 인프라를 갖춘 유니스트와 힘을 합쳐 양산에 의생력 융합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실현될 경우 양산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연구의 메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회원가족 여러분, 세계사적 시대 흐름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떠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총장 임기 2년째를 맞는 지금 여러분께 다시 약속드립니다. 전례도 놓고 여러분과 함께 학생의 미래가 있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향해 우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한계와 불리한 여건보다 우리 부산대가 가진 가능성과 희망에 더 주목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72주년 개교기념식을 축하하는 총동문회 신정식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호환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기빈과 동문 선 후배님, 오늘 뜻깊은 모교 부산대학교의 개교 71주년을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하며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14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에 선정되신 고 허신구 GS 리테일 명예회장님과 천종호 현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님께 그동안 사오신 업적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신진 연구자상을 수상하시는 교수님과 장기 근속 교직원 모든 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교원가족 여러분, 우리 모교는 개교 70년을 넘어서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모든 구성원의 마음을 한데 모아 진리, 자유, 봉사의 근학이념을 한 단계 승화시켰으며 그 저력을 마음껏 펼쳐왔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싹틔우려는 회원 정신은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전진케 하는 튼튼한 기둥이자 모교를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해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21만 교원 동문들은 개교 71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모교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모교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모든 회원가족 한 분 한 분이 제2의 도약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모교의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교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총장님과 교수님,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동문 선후배님 모든 분들께도 늘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철환 교육부총장님께서 제14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선정 심사 경과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제14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선정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상은 국가와 사회 발전, 사회 봉사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고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드높이는 데 공헌한 동문을 선정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후진과 동문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상입니다. 올해 제14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후보는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두 분이 추천되었으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 후 2017년 4월 18일 교무회의 심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개교 71주를 맞아 제14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으로 선정된 동문들에게 교원 가족 모두의 마음을 모아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선정 증서를 증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선정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업가 50학번 주식회사 GS 리테일 명예회장 고허신구 동문님, 법학과 85학번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천종호 동문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영면에 드신 고허신구 동문을 대신해 자제이신 허경소 코스몬그룹 회장님께서 대신 수상하시겠습니다. 허경소 회장님과 사모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선정증서 고허신구 동문. 귀 동문께서는 상학과 50학번 출신으로 LG화학의 전신인 락키화학공업 업무부장으로 입사해 금성전선 사장, 럭키사장, 럭키석유화학 회장 등을 거치며 해외시장 개척과 기업의 글로벌화,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제품의 세계 인류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관계 구축 등 국가산업기술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셨습니다. 귀 동문께서는 이와 같은 훌륭한 활동과 빛나는 업적으로 부산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였기에 제14회 자랑스러운 부산대를 선정하여 회원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7년 5월 15일 부산대학교 총장 전호환.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홍동문회장님께서 사모님께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조원 총장님 그리고 부산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50학번 허신구 명예회장의 가족대표 허경수입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개교 71주년에 지음하여 저희 선친께서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상을 수상하게 됨을 고인이 되신 선친과 가족을 대표하여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진께서도 비록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분명 기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가정에서 항상 자상하시면서도 때론 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업 경영에서는 한 번 세운 목표는 반드시 달성한다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한평생 헌신하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아버님의 노력의 결과가 오늘의 이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 가족도 아버님께서 살아오신 지난 세월과 과정들을 다시 되새겨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수상을 계기로 선친의 모교인 부산대학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전호환 총장님을 비롯한 부산대학교 가족 여러분, 선진께서 오늘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상을 수상하게 됨을 선친과 제 가족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부산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효원 가족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산판사 천종호 동문에게 선정증서를 증정하겠습니다. 천종호 동문과 사모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귀여운 자제분도 함께 오셨네요.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선정증서 천종호 동문. 귀 동문께서는 1992년 법학과 졸업 후 부산지방법원 판사와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를 거쳐 2013년부터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청소년 위탁보호센터 법제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에 노력하시는 등 소년보험 교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여하셨습니다. 귀동문께서는 이와 같은 훌륭한 활동과 빛나는 업적으로 부산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였기에 제14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을 선정하여 효원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7년 5월 15일 부산대학교 총장 전호환. 총장님께서 기념 프로필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총동문회장님께서 사모님께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종호 판사입니다. 85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우리 조수실 총장님께서 헌법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입은 은혜는 참 큽니다. 장학금을 4년 동안 받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공부할 곳이 없었는데 교원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4년간 공부를 할 수 있고 4년 뒤에 94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전호원 총장님 그리고 옆에 총장님들 우리 동문들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상을 받는다는 소식 듣고 지난 몇 년간 몇 개의 상을 받았는데 가장 가슴이 뿌듯합니다. 저한테 주시는 상이 아니고 제가 받은 은혜를 부산대학교에 갚아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부산대 사문대 출신이고 같은 동문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모교의 명예를 더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이 나라와 또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하게 돼서 저한테 수상을 주시게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임 교원 중 3년 6개월 이내에 신진 연구자 중에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교수들에게 수여하는 부산대 신진 연구자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신진 연구자상 경제통상대학 관광컨벤션학과 조교수 김인신. 귀하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연구활동으로 탁월한 연구성과물을 발표하여 학술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2017년도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로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2017년 5월 12일 부산대학교 총장 전호환.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함께 상피 및 부산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신진 연구자상 경제통상대학 경제학부 부교수 김현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진 연구자상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김진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진연구자상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조교수 김지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진연구자상 나노과학기술대학 광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조교수 김규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진연구자상 공과대학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조교수 이승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진연구자상 약학대학 약학부 부교수 김민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진연구자상 약학대학 약학부 조교수 정영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진연구자상 공과대학 건설융합학부 부교수 남유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진연구자상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 조교수 조영헌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직원에 대한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 대상 교원은 46명, 직원은 6명입니다. 교원 46명을 대표해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정인철 교수님께 그리고 직원 6명을 대표해 총무과 주무관 송경식 선생님께 총장님께서 장기근속상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장기근속상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정인철 귀하는 20년 이상 공개 재직하면서 연구와 교수활동에 정려하며 학교 발전에 공헌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부산대학교 총장 전호환. 축하드립니다. 상장받게 부산이 수여됐습니다. 장기근속상 사무국 총무과 주무관 송경식 귀하는 20년 이상 공교에 재직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며 학교 발전에 공헌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부산대학교 총장 전호환 축하드립니다.